호주라이프TV의 제임스와 앤입니다. 진우와 리우와 지금 한 2주 동안 집에서만 있느라 애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. 이 캠핑장은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가지고 되게 놀랬어요. 가볼까요? 네! 가자! 갑시다! 가자! 잡았다. What? 여기야. 내려 빨리. 내려. 네. 네, 정말 가까워요. 어, 여기 쓰레기통으로. 정말 가깝다. 어, 이 정도면은 아, 힘들었어. 어, 운동 좀 되는데? 여기다 체크할 수 있어. 아니야, 진짜 좋아. 하루 종일 애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다가 지금 배가 고파져서 제 남편이 맥도날드를 사가지고 왔어요. 원래 캠핑에는 맥도날드죠. 우리 진짜 맥도날드 너무 많이 먹는 너무 거 아니야? 많이 먹는 것 같아. 진짜 맥도날드에서 협찬 받아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진짜 바로 여기 집 앞인데 왜 여태까지 나와서 이런 거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여기만 나왔는데도 진짜 야외 나온 것처럼 너무 좋고 그냥 하늘 보고 누워만 있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너네들도 오늘 어때? 재밌지? 어? 애들도 너무 좋아? 좋아하고. 이거야 재밌어? 재미없어? 아니야. 아 방금 혼나가지고. 아, 우리 이제 저녁을 먹고서 또 이제 해가 지면서 또 어두운 데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. 마시멜로도 꺼먹고. 핫초콜릿. 핫초코도 먹고. 오, 맛있게 먹어. 영화도 보고. 어. 야외 영화도 보고. 그리고 게임도 하고. 기억이 안 나네. 살짝 그 불. 똑같아. 어. 불 제일 작.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돌려. 돌려. 안 뜨거? 봐봐. 아, 이제 겉에 바삭하네. 응. 어? 나 엉덩이 탔어, 엉덩이. 엉덩이 탔어. 대박, 파이어웍, 하늘에. 여기 워치 픽스 애니메이션. 아, 오늘 이렇게 너무 하루 종일 마당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. 지금 이제 영화를 마무리로 오늘 하루 이제 노는 게 끝났는데 너무 재밌었지. 집안에서 이제 6월 말까지 있어야 되니까
그 기간 동안 애들한테 지겨운 기억이 아닌 좀 더 색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해줄 수 있는지라는 거. 가족이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. 맞아.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영화를 마저 보고 자러 가야 되겠습니다. 네. 바이바이.